발생적 가변성이 여전히 엄청나게 많이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 그리고 이상하리만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만 한해서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변이하지 않았던 부분은 계속 변이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이제 변이하는 부분들은 가변성이 있다, 변이성이 계속 있다라는 얘기예요. 각각의 종이 독립적으로 창조되었다는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도대체 왜 독립적으로 창조된 같은 속의 다른 종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 부분보다 그 부분과 차이를 보이는 구조에 변이가 더 심하게 일어나는 것인지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종이 독립적으로 창조되었다면, 다른 종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부분보다 차이가 있는 부분에 더 변이가 심하게 일어나는 거, 그걸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각각으로 이제 창조가 되었으면 다른 종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부분도 변이가 일어나야지. 왜 그런 이제 유사한 부분들은 계속 유사하고 변하는 부분이만 유독 변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창조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종이라는 것이 뚜렷한 특징을 가진 고착화된 변종이라는 견해에 입각한다면, 우리는 비교적 최근에 변화되어 온 부분에 구조상 여전히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차이점을 보이게 되는 것이라고 확실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이 뭔가 창조된 것이 아니고 고착화된 변종이다라고 우리가 볼 경우에, 최근에 변화가 된 부분이 계속 변화가 된다라는 것을, 그런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속에 속한 모든 종들은 서로 유사하다는 점과 다른 속에 속한 종들과는 다르다는 점은 이른바 속의 현질이라고 할수 있다. 그렇죠? 속에 속한 종들이 유사하다. 그리고 다른 속에 속한 종들은 다르다. 그럼 그게 속의 현질이죠. 또한 이러한 속의 현질들은 아주 먼 과거부터 종들이 그들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처음으로 분기되었던 시절 이래로 대물림된 것이고, 그 이후에도 변이하지 않아 어떠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아주 약간의 차이만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들이 오늘날 변이하는 일은 없다고 여겨진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종의 형질이다라고 하면 그 속의 형질보다 변화할 가능성, 변이성이 더 높다라는 얘기죠. 속의 형질이라는 것은 그 종들이 그들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처음으로 분기되던 그 시절 이래로 변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변이성이 원래부터 없었던 거니까 변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종이 동일한 속의 다른 종들과 다르다는 점은 종의 성질이라고 할수 있다. 동일한 속의 다른 종들과 다르다. 이것은 종의 성질이다. 종의 형질은 공통 조상으로부터 종이 분기하는 시기에 변이하고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느 정도, 적어도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남아있던 유기조직 부분보다는 더 많이 변이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속의 형질은 뭐예요? 종이 분기되던 시절 이후에 쭉 변화되지 않았던 것인데, 종의 형질은 공통 조상으로부터 분기한 시기부터 계속 변화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체 상징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변성의 원인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는데, 우리는 이체 상징이 왜 유기체의 다른 부분에서만큼은 에서만큼 동일함을 유지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있다. 이체 상징은 성선택을 통해서 누적되는 것인데, 성선택은 보통의 선택보다 덜 엄격하게 작용하며 멸절을 수반하지 않은 채 단지 별다른 장점이 없는 수컷에게는 적은 자손을 안겨줄 뿐이기 때문이다. 그 2차 성징이라는 것은 생존과는 관계없어. 그냥 그 상대방 이성이 본인을 자기를 선택하느냐 안 선택하느냐 거기에만 관여를 하기 때문에 살고 죽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덜 선택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자손이 적어진다. 요 정도의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같은 속에 속한 종들이 서로 차이를 보이는 유기 조직 부분. 바로 이 부분에서 동일한 종의 암수에서 나타나는 2차 성징의 차이를 볼수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2차 성징의 차이라는 것은 속의 형질이 변하는 게 아니라 종의 형질이 변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변화하는 부분은 계속 변화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얘기죠. 부처꼴에서 관절의 수가 동일하다. 이것은 딱정벌레류의 매우 큰 무리에서 대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질인데, 웨스트우드의 언급에 따르면 버섯벌레류에서는 그 수가 제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종이라도 암수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딱정벌레류에서는 부처꼴의 관절의 수가 동일하다. 부처꼴은 이제 발에 있는 뼈예요. 근데 버섯벌레류에서는 그 수가 제각기 다르다. 그리고 동일한 종이라도 암수간의 차이가 있다. 요런 특징이 있다 이거예요. 굴을 파고 사는 막시류 곤충에서 날개가 있는 심에게 생김새는 그 거대한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성질이다. 그 막시류,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날개가 막으로 된 곤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얇은 막, 날개가 얇다. 그래서 이것은 뭐 벌이나 개미 이런 유를 말하는데. 그 곤충에서 심액의 생김새, 심액이라는 것은 그 날개를 보면 그 안에 이렇게 맥이 있어요. 그 모양이 거대한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인데, 어떤 속에서는 심액이 종에 따라 다르고 동일한 종에서도 암수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부분이 계속 변한다. 그리고 종의 형질이 변하지 속의 형질은 잘안 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개의 종이 유사한 변이를 나타내고, 어떤 종의 변종이 근현종의 형질을 지니거나 옛 조상의 형질 중 일부러 복귀하는 현상이 종종 일어난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상당히 다른 비둘기 품종들에 대해서 거꾸로 난 깃털이 있는 머리, 그리고 깃털이 난 발, 이것을 갖고 있는 아변종이 생겨난다. 이것은 원래 양비둘기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형질이다. 멀리 떨어져서 별로 상관있을 것 같지 않는 그 비둘기 품종들에서 이런 공통적인 변이가 일어난다. 근데 이런 형질들은 원래 그 비둘기의 조상인 양비둘기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형질이다. 이런 형질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품종에서 나타나는 유사한 변이다. 그래서 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질이 나타난다. 이렇게 유사한 변이가 나타난 이유는 비둘기 품종 각각의 알려지지 않은 유사한 종류의 영향으로 인해 공통 조상으로부터 동일한 체질과 변이하는 경향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멀리 떨어진 그 품종에서 이런 똑같은 변이가 일어나느냐? 그것은 공통 조상한테서 이런 어떤 경향성, 이렇게 변이하는 경향성을 물려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식물계에서는 스웨덴 무, 즉 루타바가라는 식물. 근데 이제 어떤 식물학자들은 이것을 경작에 의해서 공통 부모로부터 탄생한 변종으로 분류하는데, 이곳의 거대해진 줄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뿌리라고 부르는 부분에서 유사한 변이를 볼수 있다. 만약에 변종이 아니라면 이것은 소위 별개인 두 종에서 나타난 일종의 유사한 변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스웨덴 무에서 거기서 이제 그 줄기 부분에서 유사한 변이들이 나타난다. 네? 이게 스웨덴 무 그림.
그러니까 이것도 뭐 부모 종으로부터 유산 변이하는 그렇게 변이하는 형제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비둘기 품종들 중에 두 개의 검은 줄무늬가 있는 날개, 흰색의 둔부, 꽁지 끝 쪽에 줄무늬, 그리고 날개 바깥쪽지 가까운 곳에 흰 테두리를 가진 회청색의 새가 가끔 출현한다. 그러니까 품종 그 원래 부모는 그런 부모나 아니면 그 가까운 조상들은 그런 게 없었는데 요런 부분들이 나타난 그런 비둘기들이 태어난다 이거예요. 이것은 모두 부모적인 양비둘기 특유의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비둘기 품종이 양비둘기에서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모의 양비둘기의 형질이 형질로 복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의 모든 품종은 양비둘기에서 왔다. 안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얼룩말의 다리에서 볼수 있는 것과 같은 매우 뚜렷한 가로 줄무늬가 당나귀의 다리에 있는 것을 볼수 있다. 그리고 어깨의 줄무늬가 두 줄로 나타나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래서 이 당나귀한테 얼룩말의 어떤 형질이 나타나는 것은 이게 둘다 공통 조상이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팔라스시의 쿨란 당나귀는 어깨 줄무늬가 이중으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헤미오노스 당나귀는 어깨 줄무늬가 없지만 블라이스시 여러 사람들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어깨 줄무늬의 흔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당나귀들이 어깨 줄무늬들이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쿨란 당나귀. 과가는 얼룩말처럼 몸 전체에 아주 선명한 줄무늬가 있지만 다리에는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당나귀의 한 종류인데 이렇게 얼룩말의 특징이 좀 있다. 이것이 인도 북부의 캐티워라는 품종의 말은 보편적으로 줄무늬가 있다. 롤랭은 당나귀와 말의 교배로 생겨난 보통 노새는 특히 다리에 줄무늬가 나 있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당나귀하고 말, 요것을 교배로 생겨난 노새가 다리에 줄무늬가 있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공통 조상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공통 조상의 형질이 복귀된 거다. 당나귀와 해미오누스 사이에서 태어난 잡종을 그레이 박사가 그려놓은 거 있는데, 당나귀가 다리에 줄무늬를 가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 헤미오노스는 다리뿐만 아니라 어깨에도 줄무늬가 없는데 이 잡종은 네 다리 모두에 줄무늬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당나귀랑 헤미오노스랑 교배를 시켰는데 그 잡종이 당나귀는 다리에 줄무늬가 없고 그리고 헤미오노스는 다리뿐만 아니라 어깨에도 없는데 이 잡종은 다리 네 다리 모두에 줄무늬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조상 형질이 복귀된 것으로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또한 이 잡종은 회갈색의 웨일스산 조랑말에서 볼수 있는 세 개의 어깨 줄무늬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얼굴 옆면에는 얼룩말과 유사한 줄무늬도 여러 개 있었다. 그래서 뭐 이런 형질들이 조상의 형질이 복귀된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말 속에서 단순한 변이를 통해 얼룩말처럼 다리에 줄무늬를 혹은 당나귀처럼 어깨에 줄무늬를 가지게 된 여러 종류의 각기 다른 종들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얼룩말의 형질이 뭐 말이나 당나귀에서 이렇게 복귀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말에서 회갈색 이 색은 이 속에 다른 종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색깔에 가까운 요 회갈색이 나타날 때는 언제나 이러한 경향이 강한 것을 볼수 있다. 회갈색이 나타날 때는 이런 뭐 줄무늬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다. 근데 회갈색은 어떤 색이냐? 이 속에 다른 종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색깔이다. 그래서 이제 뭐 조상의 어떤 형질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줄무늬가 나타나면 이러한 경향이 서로 상당히 다른 여러 종 사이에서 탄생한 잡종에서 가장 확연하게 나타남을 볼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상당히 다른 종 사이에서 교배를 시켜서 나타나는 잡종에서 이런 줄무늬가 복귀되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